저는 전공은 기계시스템 공학이고 직업은 정출연 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. 간단한 자기소개로는 11년차 직장인이고 시험인증 검사 그리고 품질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격증 취득한 계기는 품질 및 검사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실질적인 라이센스 취득을 미뤄왔기에 이번에 마음을 먹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. 원래 목표 학습 기간은 필기 실기 합쳐서 3개월이었는데 실제 학습 소요 기간은 총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. 이후로는 첫 번째 필기 시험을 조금 만만하게 봤는데 그게 불합격이 돼서 다시 다음 연도 필기 그리고 실기 시험에 응시하게 됐습니다. 실패 요인 즉 소요 기간 초과 요인으로는 보통의 타 기사 시험처럼 뭐 기출 문제만 외우고 파면 된다고 생각해서 실험계획법 문강을 처음에 듣지 않았었습니다. 네, 하지만 이제 실험계획법은 암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게 필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세부적으로 모든 단원이 연결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인강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었습니다. 솔직히 사실 공업통계보다 실험계획법 인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. 한마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 시험은 숲을 이해를 하고 나무를 그려야 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. 직장과 병행하면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비전공자로서 인강의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필기는 인강 플러스 이론 위주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고 실기의 경우는 모든 인강을 듣는 게 아니라 1차 필기 인강을 충실히 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먼저 스스로 열심히 풀어보고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인강풀이를 들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품질경영기사는 공업통계와 실험계획법의 비중이 크기에 비전공자가 바로 기출문제집으로 공략하기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인강을 알아보던 중에 배우락 사이트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또한 네이버 카페 그 정은헌석 교수님께서 운영하신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도 운영 중이라 신뢰성이 일단 가장 높았습니다.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강 활용했던 저만의 팁을 말씀드리면 필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기와 함께 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업통계랑 실험계획법 인강은 모두 들었습니다. 그 결과 이제 실기에서는 모든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실기 대비를 할 때는 문제에 대한 것만 찾아서 해답풀이만 봤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습니다. 필기 때 제대로 인강을 듣고 이제 서브 노트를 작성해 놓으면 실기 준비 때 시간이 엄청 많이 절약이 됩니다. 일단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는 분산분석표 작성하는 법 등을 기출문제 해설을 토대로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필기시험에서 인강을 충실히 들으신 분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참고로 뭐 실험계획법에서 예를 들어 검정을 하라라는 말은 뭐 F0, F0.9, F0.99와 비교하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F0, F0가 크면 유의하다라는 뜻이고 뭐 두 개보다 크면 매우 유의하다 이기 때문에 더블 스타라고 하나요? 더블 그 마크를 붙입니다. 그런 것들이 정원석 교수님께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규칙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.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. 두 번째 통계적 품질 관리입니다. 검증 문제와 관리도 문제 또는 뭐 샘플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샘플링 문제는 분수 샘플링 문제가 꽤 까다롭습니다. 어렵다기보다는 자칫 하나 잘못 계산해버리면 그냥 쭉 밀립니다. 예를 들어 전환 점수는 보통 검사에서는 계속 기록을 해야 되고 전환 시에는 전환 시 한 번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그냥 블랭크 표시하고 기록을 안 합니다. 이런 세세한 규칙들이 처음에는 조금 짜증나요. 그러니 실기 시험 일주일 전쯤에 저처럼 샘플링 문제만 쭉 뽑아서 연습 또 연습하시면 샘플링 문제에서 크게 틀리시지 않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샘플링 문제 저 같은 팁은 팁이라니까 이거는 약간 풀이 순서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첫 번째 부족값 1개 이상인 것을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AS 후에 0을 처리를 합니다. 두 번째 당초 AC 먼저 다 구하고 그 중에 0, 1, 2 등 자연수는 바로 체크해서 적용 AC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 중에 당초 AC 0이 있는 곳은 AS 전 칸에다가 EX, AS 후라고 미리 표시해두세요. 그러면 실수 안 할 겁니다. 장담하건대 이거는 분수 샘플링 조금 긴 문제 뭐 10노트 이상 문제가 처음 풀어서 하나도 안 틀리면 거의 천재실 거예요.
실수는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 진짜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참고로 배점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시험 전날은 그동안 자주 실수하던 문제만 모아서 풀고 잤습니다. 그리고 홈워크 스캐너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는데 일주일 무료더라고요. 그걸로 해서 지저분한 공부 문제 싹 지우고 문제만 싹 남겨서 제 편집해서 문제 유형별로 모아서 그걸 시험 전날 푹 풀고 잤습니다.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암기 과목 기출 문제 30분 정도 한번 쑥 훑고 시험장에 들어갔었고, 그리고 다이소 갈색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뭐 과목 그동안 이제 잘 안 해야 됐던 공식이나 그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적을 필요는 없고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이기 때문에 인덱스별로 해가지고 주로 실험계획법과 공업통계, 잘 안 헤어지거나 약간 나만의 필살기 같은 거를 간단하게 적어놔서 시험장 도착해서 한 10분 전쯤에 쭉 한번 읽고, 네,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수첩은 집어넣습니다. 이걸로 마지막 한번 파이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필기 노트는 필기 각 과목별로 A4지에 정리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실기는 이미 필기에서 정석대로 서브노트에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만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. 뭐 관리도나 샘플링 같은 거. 그리고 오답 노트는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,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, 네,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조그만 수첩인데 이게 꽤 유용해요. 상당히 작아서 이동 중에 볼 수도 있고, 많은 걸 적지 마시고 정말 정말 실수하거나 틀리거나 잘 안 헤어지거나 또는 나만의 필살기, 필살기를 하면 내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만은 내가 무조건 맞추겠다 그런 거 정도. 네, 왜냐면 운이 좋으면 시험 당일날 내가 찍었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실제로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저 조그만 수첩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노트 정리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많이들 아실 거지만 그냥 필기 시험 준비할 때는 정헌석 교수님께서 판서해 주시는 내용 웬만하면 A4지에 챕터별로 쫙 적어 가시고, 그리고 실기 때는 그 판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좀 다시 한번 익히시고 문제풀이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필기를 치고 나서 실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좀 늦게 쳤고 실기는 한 날짜로 고정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딱 한 달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살짝 조급하고 불안했던 것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비 합격자 분들께서는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필기 시험을 웬만하면 빠른 날짜에 치시고 실기까지 학습 기간을 늘리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필기 시험은 딱 60점만 받아서 합격해야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냥 필기 때 제대로 해놔야 실기 때 엄청 편해집니다. 즉 필기 때 80점 이상 받는다는 목표로 공부하시면 동차로 실기 때 무난하게 80점 이상이 나오실 거니까 그렇게 동차로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80점 이상 필기에서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수험 기간을 가져가시면, 네, 충분히 동차로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모두들 파이팅입니다.